헤이 이에 18 18 까먹었어요. 아까비 뭐네 추측한 대로 썼지? 네. 오케이 문장이고요. 여덟 문장인데 몇개 자신 있나요? 제가 또 어. 6개 오케이 여덟 개 중에 6개. 오케이 누가 3등인가요?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오케이 그다음에 누가 6등인가요?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그 다음에 생쥐가 1등이에요. The mouse come이야. 뭐, the mouse comes야.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예빈이가 나랑 진도가 똑같은데? 이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너랑 같은 진도 아니야? 맞죠? 시험 쳤지, 예빈이? 시험 치고 있어. 이런. 여기 귀 막고 시험 쳐. 그 다음, 뱀이 5등이에요.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그 다음에 말은 7등이에요.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닭은 10등이에요.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마리 동물들이 여전히 뛰고 있어요.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세 마리가 여전히 뛰네요. 3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세 마리 동물들이 여전히 뛰고 있으면 지금 몇 등까지 들어온 거야? 세 마리 12명이었으니까 그렇죠. 아우, 똑똑하네.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o comes third의 뜻은 뭐고? 오케이. 누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죠? 어떻게 또는 몇 등으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몇 번째로.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시야? 오다 이 뜻이죠, 원래? 그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영어에서는 누가 뭐 한다라는 말을 항상 붙여놔요. 오케이. 그래서 come의 뜻이 뭐예요? 오다죠. 그쵸? 오케이. 근데 왜 여기 S 왜 붙어 있나요? 오케이. 이 오다가, come이 오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는데 두가 숨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comes가 됐다는 얘기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단 말이야? does가 숨어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럼 왜 does가 숨어 있어요? 어떨 때 does가 숨어 있었죠? 하다시 앞에 he, she, 이렇게 되면 이시들 어떻게 해요? 로그인을 해야죠. 아이디 비번 알아요? 아니요. 또 몰라요? 잠깐 기다리세요. He, she, it. 자, who는 뭐인 걸로 취급한다? 안 돼요. He, she, it이 뭐로 생각한다? 몇 명으로 생각한다? 한 명으로 왜 생각한다. 한 명이죠? 후우니까 두 명이잖아. 후우니까 여러 아니요,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명으로 생각하는 거야? 한 명으로 생각한다. 무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장모님이 뭐예요? 네? 장모음은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거고, I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거고, O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거. O가 O 되고, A가 A 되고, I가 I 되고, U가 U 되는 걸 보고 장모음이라고 해요.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물어보네. 됐습니까? 네? 있습니까? 오케이. 예? 아, 형광펜으로 했어요. 뒤에 보이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ird는 세 번째가 누가 3등이니? 누가 6등이니? 라고 묻는 게 됐고요. 오케이. The mouse.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죠. 남자예요? 모르죠. 여자예요? 모르죠.
그런데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comes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snake도 마찬가지죠. 안만 길어봤자 it. the horse도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치킨도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o comes first라고 부르면 돼. 이것도 Who comes fifth? Who comes seventh? Who comes tenth?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run의 뜻이 뭐예요? run 달리기.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 to가 들어있고 뭘 붙일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ing를 붙일 권리가 있죠. 예? 예. 됐습니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두 가지. 뭐뭐하는 중인. 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또는 뭐뭐? 것. 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고? 달리는 것. 뭐 하는 중이다? 달리는 중이다. 어떤 상태라고? 달리는 중이.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란 어떤 시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란 이름치로 바꿔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달리는 것이야? 달리는 중이야? 달리... 네? 뭐야? 여기에 러닝. 선생님, 자, 지우가 길 가다가 러닝을 주웠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선생님한테 들고 와서 선생님 러닝 무슨 뜻이에요? 라면서 러닝만 들고 왔어. 그러면 선생님은 한 가지 뜻을 알려주겠어? 두 가지 뜻을 알려주겠어? 두 가지 뜻을 알려줄 수밖에 없죠. 왜? 뭐만 들고 왔으니까? 러닝만 들고 왔으니까. 근데 길 가다가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을 주셨어. 그래서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이 러닝의 뜻을 내가 한 가지 뜻으로 알려주겠어? 두 가지 뜻으로 알려주겠어? 오케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게 이 둘 중에 뭐냐고. 오케이. 달리는 중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마리 동물들이 알고 봤더니 달리기야? 아니면 달리는 중이야? 오케이. 무엇이 아니고 어떤이 됐단 말이야, 여기서. 됐습니까? 근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비동사. 그렇죠. 그 놈의 비동사 또 있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이 얘기 또 해야 되나?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 이거 행복하다야? 네, 해피. 이게 행복하다라고, 해피가? 그러면 해피 보이는 행복하다 소년이야? 아니요. 그러면 해피의 뜻이 뭐야? 해피의 뜻이 행복한. 행복한이지.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이거 합쳐서 무슨 시 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뭐 된다? 어떤이 어떻다 된다 했지? running 어떤 달리는 중인 어떻다 달리는 중이다. 근데 어찌 달리는 중이라서 어찌 달리는 중이라서 오케이. 아직도 여전히 무슨 시야 얘는? 어떤 달려 어찌 달려? 오케이. 예? 아, 참, 그거 해줘야지. 미안. 선생님이 수업하느라고. 자, 잠깐만. six animals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그쵸. 한 마리죠? 그쵸? 아니야? 이시면 한 마리잖아. 여섯 마리면, 몇 마리,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데이잖아.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They are지. 그래서 여기 are가 왔다고요. Three animal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래서 여기도 are가 있다고. 됐습니까? 자, 서희야 일로 와봐. 여기 있다. 다 했어요? 넹. 네. 아니, 서희란다. 미안. 대리야. 저기 바쁘다. 여기 있다. 어디 좀 적어 두려. 네? 어디다가 좀 적어 두라고. 오빈 일본어 맞췄네.